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는 근예리입니다. 찬송과 평영상 업로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가워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편곡 영상과 강의 영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그 관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오르간 강의 영상 2편 오르간 레지스트레이션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르간 강의 영상 3편 오르간 연주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와! 혹시 오르간 강의 영상 1, 2편을 시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르간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쿠쿠! 일단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하며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하는데 피아노를 배울 때는 보통 이렇게 음을 이어서 연주하는 레가토나 통통 튀듯 연주하는 스타카토 주법을 주로 배우게 되죠. 여기서 오르간과 피아노 연주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르간 주법에는 논 레가토라는 특징적인 주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논 레가토는 그 이름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논 레가토, 레가토가 아닌 주법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스타카토처럼 통통 튀듯 연주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뭔가 말로만 이해를 하려니 아니 대체 어떻게 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르간으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피아노의 레가토. 가장 익숙한 주법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어서 치면 그게 피아노의 레가토죠. 그리고 피아노의 스타카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통통 튀기듯 연주하는 것을 스타카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르간의 논레가토는 스타카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스타카토를 오르간에서 연주했을 때 이렇게 연주했다면 논레가토는 스타카토보다는 조금 더 손가락이 튀지 않게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중간 정도로 연주하는 것을 논 레가토 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 레가토 주법은 실생활에서보다는 대부분 바흐의 곡이나 바로크 시대의 곡을 연주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길게 다루지 않고 지나갈 거예요. 오늘은 그냥 오르간을 연주할 때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인 찬송가 연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오르간을 처음 배울 때 리틀 바흐 곡과 찬송가를 함께 병행하여 배우게 되는데 그건 아마도 오르간을 연주할 때 레가토와 논레가토 이렇게 두 주법을 익힐 수 있어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오르간을 처음 접할 때 찬송가는 레가토 주법을 익히는 좋은 교재가 되기 때문에 찬송가를 오늘 영상의 교본으로 정하게 된 것이니 그냥 가볍게 오르간을 배우기 위한 교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르간 찬송가 연주법을 배워볼 찬송가는 제 편곡 영상에도 있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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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인데요.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한 연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찬송가를 연주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가토 주법으로 연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소프라노 알토 성분은 오른손, 테너 성분은 왼손, 베이스 성분은 발건반에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피아노와 오르간 두 악기로 먼저 찬송가를 연주해 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먼저 피아노로 찬송가를 연주할 때에는 음과 음 사이를 적당히 떼서 연주하지만 오르간으로 찬송가를 연주할 때는 소프라노 음을 제외한 내성들 그 중에서도 같은 음끼리는 거의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주법도 사실 오르간 연주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테너음을 지속시켜서 연주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한음 눌러서 연주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두 연주 유형을 모두 배웠지만 제 귀로 듣기에는 테너를 계속 지속시켜주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고 차분하게 들려서 앞에 연주 유형을 사용하여 반주를 하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편입니다. 가끔 아, 왜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부니엘님은 왜 이렇게 연주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려요. 두 유형 모두 연주자들의 연주 스타일 차이일 뿐 어느 것은 틀렸고 어느 것은 맞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사족이 길었죠? 어쨌든 레가토 연주법을 지키면서 오르간을 연주하게 되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오르간을 연주할 때 효과적인 레가토 표현을 하려면 핑거링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핑거링은 이런 거예요. 핑거링 없이 연주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왼손이 5, 2번, 오른손이 1, 3번으로 돼서 바로 내성으로 넘어갈 때 손가락이 굉장히 불편하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레가토를 하기 위해 여기서도 여기서 레에서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갈 때 2번을 오른손 2번을 1번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주면
자연스럽게 레가토가 되죠. 여기서도 오른손 4번을 5번으로 바꿔주고 그대로 내성을 치면 자연스럽게 레가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을 누른 채로 손가락 번호만 바꿔서 지속시켜주는 것을 핑거링이라고 하는데 핑거링 연습만 확실하게 되어도 오르간 연주의 반 정도는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피아노와 오르간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죠? 바로 발건반이 있다는 점이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찬송가를 오르간으로 연주할 때는 베이스 성부를 발건반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발건반도 손건반 연주할 때처럼 똑같이 레가토로 연주를 해야 해요. 방법 중 하나는 발목을 사용하여 음과 음 사이를 이어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발을 어쩔 수 없이 떼야 할 때는 이렇게 발을 서로 교체시켜서 연주해주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시켜보면 이러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찬송가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프레이즈도 살려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오르간 주법을 배워보는 시간인 만큼 오르간에서의 레가토 주법, 핑거링 연습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 연주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숙제! 지난 1편도 그렇고 2편 강의 영상도 아마 본인의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았거나 한번 쓱 보고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셨을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선 오늘부터는 찬송가 한 장씩 레가토로 연습해보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댓글에 적기. 그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음 오르간 강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